네, 이제부터 축구 얘기 좀 하겠습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이렇게 기분 좋은 건 또 이상하다. 이런 분들 참 많죠. 독일에 2대0으로 이겼죠. 그 승인도 분석해보고, 근데 16강 진출 좌절은 또 왜일까? 우리 축구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번호 02 하시고요. 2061에 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에 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로 전화 걸어주시기 바라고, 채택되신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와 잠깐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동호 씨도 놀랬죠? 놀랬죠. 네. 저는 그 뭐라고 할까, 비교하자면은 좋은 영화 감동받았을 때 영화 다 끝났는데 그 좌석에서 일어나기가 좀 아쉽죠. 못 나오죠. 네. 그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가고도 좀 그렇죠. 멍하게 그 좀 여흥을 좀 즐기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예. 어제 경기 끝나고 난 뒤에도 중계방송 계속 틀어놓고 계속 그냥 그 장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안 믿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 저는 믿어졌어요. 눈앞에 펼쳐지는 거니까. 예, 예. 근데 이 16강에 실패했고요. 그리고 1차전, 2차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특히 1차전. 예. 그래도 3차전 독일 2대0 이긴 거로 다 갚았다고 봅니다. 이거 이상하게 첫 번째 1차전 제일 못했고. 예. 2차전 조금 더 나아졌고. 예. 3차전 더 나아졌고. 이렇잖아요. 더 나아졌죠. 예. 나아졌는데 1차전, 2차전, 3차전의 어떤 이 경기력의 또 이 전술의 변화 추이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잘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국 축구의 전술과 플레이를 보여준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좀 이해가 가장 안 갔던 측면 중에 하나가 신태용 감독이 1차전 스웨덴에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해서 그 자신의 그 에너지와 시간을 가장 많이 투여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스웨덴도 뚜껑 열어보니까 수비에 집중하는 것 이외에는 네. 그러니까 수비에 집중하려고 한다면 수비 후 역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역습이 그냥 우리가 수비하고 우리가 공 잡으면 우리가 공격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수비에서 함정을 파서 빠른 시간에 공을 빼앗고 빠른 시간에 패스 한두 번으로 연결해서 슛까지 연결 짓는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역습이었거든요. 예, 예. 이게 안 보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뭐였을까? 예. 궁금해지는 거죠. 그때 뭐 김신우 선수 머리에만 의존을 하고. 예. 근데 김신우 선수는 패딩 한번 한 다음에는 빨리 뛰어지질 못하니까. 아, 연결이 잘 안 되고. 예, 그때도 이제 결과론적이지만 신태용 감독도 고민은 참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 1차전에서는 김신욱 선수의 높이가 스웨덴에 오히려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났죠. 네. 빠른 판단했었으면 오히려 이승우 선수 같은 스타일의 선수를 조커로 좀 더 활용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자, 결과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 독일이 뭐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잡았습니다만 우리 골키퍼가 좀 막 워낙 또 잘 막았고. 예. 그리고 우리 수비도 괜찮게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잘했죠. 그러니까 이 경기를 우리가 초반에 열고 그 경기가 시작되고 뚜껑을 열고 보니까 네. 깜짝 놀랐거든요. 한 15분까지 우리가 주도권 싸움을 벌였어요. 초반엔 그랬습니다. 예. 막 주도권 싸움이 어떻게 벌어졌냐면 우리 선수들이 오히려 몸싸움하고 태클하고 육탄 방어 이 슛을 몸으로 맞고 거칠게 나와가지고 주도권 행태를 벌였거든요. 예, 예. 그 이후로 수비로 돌아갔는데 이 수비의 안정화를 가져가서 실점을 하지 않았던 것이 결국에는 경기를 끝까지 몰고 가서 우리가 골을 얻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보는데 네. 수비 안정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선방. 예, 이 골과 같은 슛을 막아내는 슈퍼세이브였었죠. 그렇죠. 만약에 이 선방이 없어서 전반에 한 골을 먹었다고 한다면 예. 우리 수비는 아마 무너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빠졌는데 최종 수비수였던 장현수 선수를 미드필드로 올리고 예. 또 정우영 선수도 기성용 선수 같은 역할을 맡겼는데 예. 그 허리라인도 아주 탄탄하게 잘했죠? 잘했죠. 잘했는데 장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뛰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티나지 않게 음흠. 티나지 않게 기성용 선수의 공백을 메꿔준 것이 참 고맙게 느껴지고요. 예. 이 말씀 좀 꼭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수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대표팀도 이 고질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수비가 약하다라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사실 수비는 수비수 4명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으흠. 공을 빼앗겼을 때,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그러니까 최전방의 원투서부터
처음 상대 선수를 만나니까 이 선수부터 상대를 압박하고 공을 뺏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드필드에서 완벽하게 우리 실수로 골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골이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에는 항상 수비수가 있죠. 예. 수비수가 억울하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예. 어제 경우 수비의 완성은 미드필더들이 정말 열심히 뛰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현수 선수를 넣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원래 이제 센터백이잖아요. 중앙수비수. 근데 미드필드를 올렸거든요. 그 자리에 비해서. 그 의미는 미드필드에서 이제 중앙 이 플레이를 하면서 수비할 때 위험할 때 많이 내려와서 도와줘라. 그렇죠. 그 얘기죠. 두 역할을 다 해라. 예. 예. 독일이 세계 랭킹 1등이고 유럽 지역 예선에서 무패를 기록한 팀인데 예. 이번에 왜 이럽니까? 저도 이제 망심스럽죠. 이 과거, 그러니까 지난해까지의 기록만으로 봐서 이 독일을 우승 후보로, 이 지목하셨던 많은 전문가들. 예, 예. 좀 망심스럽게 됐습니다. 이 세 경기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오늘서부터 조금 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기력에 의문을 표시할 때 주로 거론했던 선수가 외질 선수였었거든요. 네. 근데 외질 선수 실제로 이 세 경기에서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음흠. 근데 외질 선수가 이 월드컵 개막전에 이 터키계 독일인이라서 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세리머니 하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예. 독일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예. 이 장면, 그 장면 그대로 다 중계 화면을 타고 나갔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 월드컵 개막전에 이 터키 대통령을 만나서 친분을 보여주는 사진을 찍었고 근데 이것이 어허. 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장면인데 독일 사회 내의 반이민 여론. 편승이 돼가지고 마치 반이민 정서를 반이민 정서의 타켓이 되는 아이콘으로 외지 선수가 돼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고민이 많았죠. 네. 그리고 우리와 경기에서 패하고 난 뒤에 이 호메스라는 수비를 받던 선수가 제롬 보아탱 말고는 전부 다 제대로 뛰질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선수들 간에 좀 내분이 있었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롬 보아탱 말고 나머지 선수들은 제대로 뛰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대표팀 네. 선수끼리 경기 끝나고 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예, 그런 예.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뭔가 내재된 불만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폭발이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또 F조는 서로 막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로. 죽음의 조가 맞았다는 게 드러났죠, 예. 끝까지. 근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이제 멕시코 분들이 우리한테 그 감사하다는 뭐 한국인들 디스카운트도 해주고 이 그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 선물도 많이 쌓였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멕시코인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하는 뉴스는 많이 나왔는데 저는 속마음은 멕시코가 좀 원망스럽죠. 우리는 2대0으로 이겼는데. 아, 그러니까요. 우리를 고마워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잘해서 이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예. 정말 물렀어요. 예. 그렇죠. 스웨덴은 멕시코가 당연히 이기겠지 했는데 아니고 독일이 멕시코 이기겠지 했는데 또 아니고 예. 전부 이변 아닙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너무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독일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신태용 감독도 이제 공은 둥글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예. 이제 이게 바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흔히 한국 축구를 얘기할 때 2002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거기 플러스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독일전 승리. 그렇죠. 또 우리 기억과 추억으로 네, 네. 굉장히 많이 반추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월드컵은 F조의 공이 유난히 둥근 공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청취자분들 전화 좀 받아볼까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8585번부터 먼저 연결되어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네, 대전에 사는 조민철이라고 합니다. 조 선생님, 어제 예. 보셨죠? 아우, 지금 저녁을 안 먹었는데도 예. 어제 그 감동으로 인해가지고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 아직도? 네. 네. 그리고 저 회사에서 예. 어제 그 내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2대0으로 이긴다 그래가지고 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예. 그게 결과로 나와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저녁 사장님하고 식사도 하게 돼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저걸 감동했습니다. 조 선생님이 그 우리가 2대0으로 이길 거라고 내기에 거실 때는 솔직히 아유 뭐 저도 그냥 이런 데서 한번 걸자 이런 거 아니셨어요? 그냥 순수한 애국심이죠. 그냥. 그런데 이겼네요 내기에서도. 아 그리고 이번에 느낀 게 많은데요. 네.
그 1%의 그 가능성만 있다면 된다 그랬었는데. 네. 그게 요번에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좀 만연돼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하나의 교훈이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어려우는 우리 한국 사회에 좀 뭔가 좀 디딤돌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사회가 좀 활짝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6강 진출엔 네. 좌절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인생 자체가 모든 게 다 이제 결과론 쪽으로 해서 결과만 따지는데. 네. 요번에 이제 그 게임을 보면서 이제 그 과정도 되게 중시하는 그런 걸 봐가지고. 예. 앞으로 이것도만 좋고. 그 사회자님, 뭐야, 그때 해설하신 분도 이제 그 협회 문제를 많이 지적했어요. 축구협회.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요번을 기여를 해가지고. 예, 예. 협심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고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4년 뒤에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감동을 줬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8586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아, 예, 저 서울에 사는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예. 회사원 재훈이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경기? 예, 어제 저녁에 새벽에 봤는데. 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대를 이겼다는 게 희열이 느껴졌고. 그렇죠. 그 선수들이 노력을 했다는 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 우리 응원하는 국민들한테 전해져서. 네. 감동이 두 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축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 하나 뭐 이제 다른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그 선수들이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네. 사실은 뭐 월드컵이 정말 이렇게 열의를 불태우고 이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국민들이 너무 많은 기대와 너무 많은 비난과 질책을 해서. 예. 선수들도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네네. 또 이제 뭐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뭐 금통을 올리고 이런 과격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렇죠. 선수들에게 너무 열정만 강요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예,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지 선수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좀 더 축구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네. 그래서 선수들도 같이 그 국민들하고 화합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 월드컵 다음 경기 때 보다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좀 이번. 예. 그 대회를 계기로 마련이 돼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선수들에게 열정만 강요한다면. 예. 앞으로 4년 뒤에도 똑같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분풀이나. 그렇죠. 이런 대상으로. 그렇죠.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약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수들과 우리 국민들이 같이 즐겨야 한다. 이 말씀 딱 정말 귀에 들어오네요. 뭐 한. 예. 경기 졌다고 해서 뭐 특정 선수를 지적해가지고 막 심한 욕설을 하고 비난 야유하고 이런 거 정말 문제가 있죠. 예예. 예. 그런 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네. 선수들한테 정말 잘했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보상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정말. 네.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8587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자기소개하시면. 저는 전북 장수의 이범권인데요. 네. 아이고, 정말 감동이었죠. 네. 저는 이 선수들 이 세계적으로 월드컵 9번, 10번 이렇게 나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비해서 한국은 너무 인프라가 부족해요. 그렇죠. 그 야구는 막 아주 열정적으로 그 관중석이 꽉 차는데. 네. 에이, 축구는 A매치 아니면은 관중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매스컴이나 또 이 저 방송이나 또 이 국가적으로 이걸 좀 그걸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인프라를 구축해서. 예, 예. 야, 영국이나 저, 저런데 그 유럽 이 축구, 그 프로 축구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그 축구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뭐 16강을. 네. 가라, 뭐 8강을 가라,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정말 이 선수들은 자기의 돈에 넘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네, 네. 9번 이상 이거 나갔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그분들 다 업어줘야 돼요. K리그 활성화, 이런 인프라가. 예. 확충되는 것, 그런 기초 투자. 예. 이걸 해야 된다. 예. 네. 예, 예. 아주, 아주 마음먹고 해야 됩니다. 마음먹고. 알겠습니다. 혁명적으로. 예. 예. 사실 그 뭐 K리그 활성화 이런 얘기들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또 잘 안. 예. 돼요. 아니, 지나고 나면 그 식어버리고. 근데 야구는 된단 말입니다. 네. 야구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8585번.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시면. 아, 저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유춘호입니다. 유 선생님. 예. 어떤 의견이세요?
아, 어제 축구를 너무 아주 감격스럽게 우리가 이겨가지고 독일, 예. 그 세계 최강인 그 독일을 갖다가 이겼다라는 거에 예. 대해서 아주 예. 그냥 감격스럽고 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잘 예. 봤습니다. 어떤 선수가 제일 이쁘세요? 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그 골키퍼였던 예. 조현우 선수. 예, 조현우 선수가 아주 그냥 뭐 그 이 26차례인가에 그 킥을 그냥 다 막아내고 그랬죠. 했기 때문에 아주 수훈장이죠, 아주. 네. 앞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지 한 말씀만 주시면. 아, 일단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네. 유럽 선수들하고의 그 게임을 하려면 좀 더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축구 협회에서도 네. 어떤 입김이나 이런 거에 작용하지 말고 예, 예. 선수들의 어떤 편견과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경쟁해서 국가 대표로 이렇게 등용할 수 있도록 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참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계속 좀 이야기 나누죠. 예. 많은 분들 체력 문제 지적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축구 협회의 문제, 예. 또 K리그 활성화 같은 기초 인프라가 문제다. 뭐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 주고 계신데 어떻게 예. 보세요? K리그 활성화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어제 그 중계방송했던 해설위원도 K리그 좀 많이 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 프로리그가 살아야, 뭐 초등, 중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덧불이가 탄탄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K리그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애국심 마케팅으로 K리그 봐달라라고 얘기할 때도 지났고요. 예. 이제 K리그도 프로야구뿐만이 아니라 주말에 오늘 뭐 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영화보다 더 재밌어야지 가야 되는 거 갈 수 있고요. 또 문화예술 다른 상품보다도 더 축구가 재밌어야지 가는 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엔터테인먼트하는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갖춰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뭐 한국 축구 발전해야 되니까 와달라라고 더 이상 얘기할 수 없다는 거고요. 의무감으로는 안 되죠. 안 되죠. 예. 뭐 그래서 이제 이 축구연맹 스스로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바라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지난 과정에서 드러난 거 보면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는 좀 꼬집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네. 희생양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이 대표팀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선수나 또는 감독에게 책임을 물어서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다음 월드컵들을 위해서라도 좀 시정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 네. 협회 자체가 축구 전문가로서 소신이 있으면 여론의 이 부담을 지더라도 음흠. 결과 결국에는 우리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이 소신과 좀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축구협회가 일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한찬희 님께서도 감독 선임과 선수 선발에 더 투명해지는 축구협회 기대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여전히 우리 국민들 사이에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있죠. 협회에도 스스로 지난해 그 비주류라고 계속 이제 해왔던 예. 김판곤 기술위원장을 등장을 시켰고요. 이 기술위원회도 예를 들면 이 김병지 전 골키퍼처럼 이 40대 후반의 젊은 세대들을 등용을 했거든요. 네.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요. 지난날에 이 축구협회에 대한 좀 어두운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렇죠. 축구협회가 생각하고 있는 거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표팀이 성적만 잘 내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대표팀의 성적에 기대어서 면피를 하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이제 바라보는 수준은 이 성적뿐만이 아니다. 네. 이 과정의 투명성이나 협회의 어떤 투명성까지도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K리그는 정말 경쟁력을 갖춰서 사람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도록 예. 그런 투자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박명세님, 앞으로는 선수 욕설이나 비난은 절대 안 했으면, 이런 의견 주셨는데, 요번에 장현수 선수 제일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쵸. 예, 장현수 선수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3차전까지 잘 뛰어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큰 경험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아, 그런데 이건 뭐 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뭐몇해 전에 그 건대에서 이 버스 승차장 문제 하나 있었었죠.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서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우리가 너무 그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고 인터넷에서 여론재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스포츠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 이게 이 스포츠가 엔터테인먼트 상품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감정을 소비하려고 그래요. 그 지나친 찬사 또는 지나친 비난으로 희생양을 만들 때도 많이 있죠. 그냥 안타깝게 보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맨유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골키퍼 조현우 선수 유럽리그 진출, 뭐 리버풀에서 오라고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조현우 선수 꼭 리버풀이 아니더라도, 또 손흥민 선수 맨유가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이 갖고 있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세계 축구의 재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전술이 등장해서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관중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그 모든 이그 프로구단 스카우터들이 월드컵에 와가지고 선수 발굴을 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월드컵이 막을 내리게 되면 이제 선수 이적이 활발하게 되는데 예. 조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이 유럽 정상급 실력을 보여줬고요. 아마 1번 영입 대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 유럽 스카우터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 선수 몸값이 저렴하죠. 맞아요. 매력적인 겁니다. 자, 뭐 선수들에게도 좋은 일들 많이 있길 바라고 한국 축구도 꾸준히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했습니다.